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상담의 신경과 전문의 손지영입니다. 두통은 아주 흔하게 생기는 증상이며 전체 인구의 70%에서 80% 이상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나타납니다. 이렇게 흔하지만 내 MRI 대응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만으로 주위 사람이나 가족들이 흔히들 꾀병 혹은 신경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두통 중에서 흔하면서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바로 편두통입니다. 대부분의 편두통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검사상 이상이 없어서 신경성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 안타깝습니다. 편두통이 생기는 이유는 뇌와 뇌혈관의 과민성 때문이며 이는 대부분 타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과민하고 예민한 뇌와 뇌혈관은 평소에는 두통을 일으키지 않지만 두통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자극을 주는 경우에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에는 스트레스, 음식, 냄새, 술, 수면 부족, 금식, 경추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하게 되면 뇌가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고 먼저 머리 뒷부분에서 이런 흥분이 생기게 되면 시야 전조 증상이라 하여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시야가 보이지 않거나 혹은 색깔이나 모양이 일그러져 보이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후 뇌혈관 수축, 뇌의 흥분, 그리고 동반하여 분비되는 여러 신경전달 물질, 뇌혈관과 감각신경주의 염증 등이 나타나고 욱신거리면서 심장 박동이 뛰는 것 같은 편두통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분비되는 몸의 염증 물질과 신경전달 물질은 위장에도 영향을 주어서 두통과 동시에 속이 울렁거리면서 토할 것 같은 증상 또한 생깁니다. 요약하면 편두통은 예민한 뇌와 뇌혈관에 여러 유발 요인들이 작용하여 두통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대표적인 편두통의 증상은 두통 발생 전에 시야 증상과 같은 전조 증상이 있으면서 욱신욱신거리는 양상에 심장 박동의 두통이 생기게 되고 속이 안 좋고 구토 증상이 동반되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공부, 일을 하는 경우 역겨운 냄새, 시끄러운 소음 등에 의해 더욱 악화되는 두통입니다. 다행히 예전과 다르게 여러 좋은 약제들이 많이 나와서 편두통의 경우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며 급성기 치료라고 하여 편두통이 발생했을 때 약물을 복용한 치료와 예방치료라고 하여 편두통이 발생하지 않는 평소에도 계속 약물 복용을 하면서 두통의 빈도를 줄이는 치료가 있습니다. 편두통을 치료할 때 두통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지와 두통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두통의 빈도가 한 달에 8번 혹은 10번 이상이며 두통의 강도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편두통에 대한 예방치료를 시행합니다. 한 달에 10번 이상 두통이 있는데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급성기 치료, 즉 아플 때 진통제, 편두통 관련 약물을 복용한다면 약물을 복용한 횟수가 너무 많고 이렇게 오랜 시간 급성기 약물을 복용하다 보면 만성 편두통과 약물 유발성 두통으로 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그러니 두통의 횟수가 너무 잦다면 아플 때만 약을 복용해서는 안되고 꼭 편두통 예방치료를 하여 두통의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한 치료됩니다. 이러한 편두통 예방치료에는 약물 복용, 보톡스 치료와 편두통이 발생할 때 뇌에서 나오는 CGRP라는 물체를 억제하는 표적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럼 두통의 발생 빈도가 이렇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라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께 적절한 편두통 급성기 약물을 선택하여 두통이 발생할 때 약물 복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물 복용을 해서 편두통을 조절하게 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두통에 대한 신경 차단술인 후두 신경 차단술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에게 편두통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찾아서 이를 피하는 것입니다. 간혹 특정한 냄새나 음식이 두통을 유발한다면 이를 피하고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편두통의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두통의 경우에 평소에 두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 습관은 세 가지인데 규칙적인 운동, 음식물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첫 번째인 규칙적인 운동은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의 모든 환자분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과 편두통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중등도 이상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편두통의 지속시간과 두통의 강도를 줄이는데 모두 효과가 있었습니다. 운동의 효과를 볼 때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두통 발생 기간이 20에서 27% 줄여주고 또한 두통의 강도를 20에서 54% 감소시켜줍니다. 이렇게 두통 발생 억제에 효과가 있으니 꼭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편두통에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인데 빠른 걷기, 조깅, 수영 혹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편두통의 유발 요인인 식이, 스트레스, 생리 등이 두통을 발생시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편두통의 역체를 상승시켜서 이제는 두통을 일으킨 유발인이 있어도 두통이 나타나지 않게 해줍니다. 두 번째 생활습관 교정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이 두통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에 대한 교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음식을 가식하거나 혹은 식사를 건너뛰는 경우 우리 몸에 혈당 변화가 생기는데 이는 내혈관의 수축 혹은 이완을 유발시켜 편두통이 생기게 합니다. 또한 두통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경험적으로 자신의 두통을 유발하는 식품들을 아실 건데 이건 꼭 피해야 합니다. 두통을 잘 일으키는 식품에는 아민이 많이 포함된 치즈, 초콜릿, 와인, 바나나 등이 있고 MSG가 많이 포함된 인스턴트 식품, 아프라탐에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탄산음료와 디저트가 있습니다. 편두통을 유발하는 음식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음식을 먹고 나서 편두통이 발생했다면 꼭 이런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교정할 생활습관은 스트레스입니다. 아마 진료실에서 편두통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에게 유발요인을 물어보면 가장 많이 대답하시는 건 스트레스입니다. 그만큼 요즘 현대인이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경우에도 편두통이 유발되지만 아주 심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심한 편두통이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직장 혹은 학교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보다 오히려 주말에 쉴 때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우리의 몸을 이완시키는 기도나 명상,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규칙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생활 습관을 평소에 규칙적으로 시행하신다면 편두통의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또한 발생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통증의 강도가 약해지실 겁니다. 꼭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를 잘 관리하여 편두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